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6월 반 수반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손채연입니다. 9원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6평에는 2112, 9평에는 22222, 수능에는 12221을 받았습니다. 국어의 경우 주어진 숙제를 착실하게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했고 오답을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들을 써놓고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10월쯤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풀고 수능특강 소재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기출하고 엮어서 새로운 문제 연습하는 장영진 선생님 수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깔리는 개념을 작은 노트 한 곳에 쓰고 자주 보는 것도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면 문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됩니다. 저는 수능 날 국어가 어렵게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최대한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과목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성적표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수능 날까지 묵묵히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지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컨디션은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너무 피로가 쌓였다고 느껴질 때는 하루 정도 푹 자고 등원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면서 수능의 긴장감에 대비할 수 있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좋은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이 많으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분당 러셀에서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학원에 와 적응이 어려울 시기에 플래너 관련 상담과 강의를 추천해 주시면서 공부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지칠 때 항상 위로와 응원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 속에서 학습에 대해 상담할 수 있고 불안함에 대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의 경우 그 지문에만 해당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독해력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숙제의 양이 많아 새로운 지문들의 수업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영진 선생님은 제가 수학 실력을 올리는 데에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은 선생님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생략하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설명하지도 않는 깔끔한 해설이라 이해가 잘 되었고 비어있는 개념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수업을 듣고 온라인 강의로 복습도 한 번 더 하는 게 수학 실력 향상에 효과가 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많은 것을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